853번이요. 실수 x에 대해서 2차식이 얘를 만족시킬 때 2차 방정식을 표현하라는 거죠. 우와, 얘는 좀 식이 좀 어렵긴 하다. 그러가. 이렇게 되는 거죠? 네. 뭔 말이야? fx가 이걸 만족시킨대. 근데 얘를 풀어라? 그럼 x에다 0, x가 0일 때 2니까요. 0을 집어넣어보겠어요. 그럼 x가 0일 때 1을 넣으면 얘는 f1이 되는 거지. 얘는 f0이 되는 거죠. 그럼 얘는 뭐가 돼?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. 이런 식으로 가면. 근데 f0이 2래매. 얘가 2래매.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니까 f1은 0이네. 그죠? f1은 0이다. 이걸 뭘 풀라는 거야? 2차식 fx구나. 아, 2차식 fx다. 그럼 이렇게 2차식이니까 fx를요.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수 있는데, 0일 때 2니까 00 넣으니까 c가 2란 소리야. c는 2다. 그지? 그럼 fx는 다시 쓰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이렇게 쓸수 있고요. 그 다음에 1일 때 0이죠? 그러면 이번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0이다. 이렇게 식이 또 하나 나온다. 그럼 이제 한번더 쓰면 되겠다. 한번 더는 어떻게 쓰면 되니? 요걸 이용해서 비슷한 값을 0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걸 넣으면 되잖아요. 뭐 1을 넣어도 되고요. 마이너스 1을 한번더 넣어도 되겠어요. 그럼 1을 나는 마이너스를 넣어볼게요. x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얘는 0이지.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. 이렇게 쓰는 거 이해해? 그럼 여기는 아까 2라는 수가 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죠. 그러므로 f 마이너스 1은 6이다. 이렇게 나오네요. f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넣는 거지, 마이너스 1은. 그러므로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6 이렇게 나온다.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4. 아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더하시면 a는 1 이렇게 나온다. a는 1,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. 그러면 식을 다 구할 수 있어요. fx는요, x의 제곱 3x, c는 아까 2였지, 플러스 2다. 이렇게 구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식은요,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이 식을, 이 x 값을 구하라는 거지. x의 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니까 x는 0이나 5를 만족시키면 되겠다.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.